여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하라는데요? 그럼 저도 바로 본격적으로 트레이너의 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업무 중이라서 만진다는 게 권리가 안 되거든요. 이거 봐요. 대박. 저 이제 PT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엉덩이 레깅스는 주황색이에요. 상큼하지 않나요? 회원님 오시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하고 있으려고요. 레슨 담당을 맡은 시멜린 트레이너예요. 네. 근데 혹시 레슨비 아세요? 저희 원래 10회 100만원인데 네. 회원님이 제 생애 첫 번째 회원님이세요. 어머, 진짜요? 네. 그래서 네. 10회 30만원에 해드릴 거예요. 30이요? 대신에 우리가 오늘 친구인 것처럼 레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. 해보실 수 있어요? 네.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친구인 거예요? 그래. 가자. 뛰어.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해볼게. 저희 회원관 아닌데요? 아 지금 존댓말 하셨잖아요. 저희 친구 사이에요. 저희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요. 초등학교요? 네. 초등학교 어디 나오세요? 저요? 네, 잠깐만요. 두 분이서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. 그런 게 어딨어요? 하나, 둘, 셋. 강남초등학교. 에이. 제가 중간에 이사 갔어요. 응. 유명했어요. 강남에서 와가지고. 진짜 짜증나요. 회원관에는 이제 PT가 안 되니까 회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저희 센터에도 트레이너들이 다 있어요. 튀어. 아, 저 사람이 자꾸 저를 좀 싫어해가지고 일단 도망 나온 거예요. 아니, 트레이너 자격증 있으세요? 아까 보니까 뭐 사진도 없더만. 저기요. 네? 아니, 그리고 원래 스쿼트 할 때 웨이브도 해요? 네. 저 웨이브 하는데 처음 봤어요. 제가 만드는 스쿼트 운동법이에요. 아, 진짜 다 이상한 것 같아. 그냥 환불해주세요. 환불이 어딨어요? 환불 없어요. 돈 내셨잖아요. 그러니까 제 돈을 다시 달라고요. 싫은데요? 여기서 지금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바로 입금하세요. 됐거든요? 진짜 안 하면 경찰서에서 봐요. 짜증나.